수련회 도착했는데 사실 이제 그 공연 시간은 끝났어요. 45분 공연 시간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이제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것들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This is the 7th edition. It has 200 tales in it and 11 legends. So where did these tales come from? The story of Little Snow White? It may actually have been this girl, Maria, specifically, Maria Sofia Margareta Katrina von Ertheim. There were also people in the town and surrounding area that were of relatively shorter stature. And that's maybe where they got the idea of the Seven Dwarfs. So we can say the same thing, kind of there's these parallels between the stories and people and places in Germany for a large number of stories. 처음에 제가 독일 여기 파빌리온에 올 때 독일 문화하면 뭐가 있을까? 맥주랑 소세지 말고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시니까 이제 그림 형제랑 옛날 동화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 독일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고 계신 게 그 동화들의 루트입니다. My step grandfather is all. 여기 티켓제로 운행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세지 끼운 방이고요. 그리고 역시 독일어면 맥주를 마시러 가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김치예요. 근데 냄새가 되게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맛은 그렇게 안 센 것 같은데 확실히 향이 너무 재밌게 놀았다. 진짜 눈치 안 보고 노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아. 어린애들부터 진짜 말 그대로 남녀노소? 남녀노소 이렇게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맞아.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크로라마의 위크 1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위크 2에 만나요.